일단 1500? 1500이면은 몇 개나 있냐? 10개? 아 그래도 좋은 건 다 해놨네. 뭐지? 뭐가 없죠? 아 카데나 이런 정도 모아놨구나. 방머리 그 이래도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걸 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아니 하나로 쭉 이어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왜 분산 투자 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보죠. 9% 아, 그 잠재가 없네요. 아, 그렇군요. 아, 1축업이네요. 한번 연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게 너무 많다. 아,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아, 네네.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네네. 네네.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예, 제가 메리인데. 네네. 지금 틀려서 조금 했는데, 이제, 템을 좀 이제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솔직히. 네. 인터넷 보고 막 이렇게 뒤져봐도 뭘 먼저 바꿔야 할지 몰라가지고. 아. 지금 일단 망토랑, 뭐지, 현장이랑 이거 뭐, 벨트랑 이런 거 바꿔야 될 것 같긴 한데, 그거 바꾸고도 막 돈이 좀 많이 남는데, 상하이도 17성을 바꿔야 될 것 같고. 아, 200억이 있으시군요. 450억 있어요. 참고에 아. 200억, 1000매가 더 있어요. 아, 제가 간만 한번 봐볼까요? 아, 안 되겠군요. 아. 메르세데스 보조 이름 뭡니까? 예? 어떤가요? 메르세데스 보조 이름 뭡니까? 마법, 무한의 마법 화살인가? 그럴 거예요. 무한의 마법 화살. 아, 선택지가 3개밖에 없군요. 어, 목적이 뭡니까, 지금 하시는 거? 일단, 레이드, 보스 레이드 다 뛰어보는 거예요. 아, 보스를 일단 들고 싶으시군요. 일단 사냥은, 템만, 보스 템 맞추면 사냥은 알아서 될 것 같아가지고. 아, 기다림의 미약이군요. 아, 이게 제일 괜찮긴 하네요.
먼 미래의 템 세팅입니까? 아니면은 즉흑 템 세팅입니까? 어차피 사냥엔 지장이 없어서 그냥 뭐 좀 멀리 보려고요. 그래도 하나씩 깨가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예, 하나씩. 먼 미래 뭐 하드윌 이렇게 보시는 거냐? 검은 마법사 생각 중이신가요? 아니요, 거기까진 아직. 일단 뭐 제가 아는 게 많이 없었고 뭐 데미안인가? 뭐 그것도 아직 한 번도 못 잡아봤. 이거 어떻습니까? 아, 이거 너무 좋은 거 같은데. 아, 네, 거긴 되게 쿠션이 아. 왜요? 에? 아니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40, 30, 네. 12, 9짜리? 40에 30에 12%면 그거? 이거 끼고 나중에 지금 이제 그게 필요하시거든요? 그 방무가 일단은 필요해요, 초반엔. 어차피 이게 네. 보조무기가 이렇게 사도 네. 나중에 결국에 바꾸셔야 돼요. 쌍레전드 이렇게 넘어가실 거잖아요. 요거 사십시오. 추천합니다. 다음에 얘 무기 뭐죠? 듀얼 보호건인가? 네, 듀얼 보호건. 아, 케인은 없군요. 한번 검색해봤습니다. 네. 듀얼 보호건? 앱스론 일단 써야겠군요. 네. 그 다음에 레인저 팬츠. 여기 매도 시세 얼마 정도 됩니까? 4,500원인가? 억당 4,500원 정도. 서버가 어디죠? 헤라요, 헤라. 아, 스카니아보다 비싸서 봅니까 여기? 야, 역시. 아, 더 비싸네. 스카니아 요새 한 4,000원 하는 것 같던데. 좋은 서버군요. 와우, 썩작이네. 아,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자기 뭐지? 원래 122의 공격력이 몇이어야 되는 거지? 18성? 알겠다. 129의 공이 31? 129의 공이 31. 대기 29에다가 공이 5 올랐네? 썩썩작 사기 좀 그렇죠, 그죠? 썩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썩작이 뭔지를 몰라요. 보통 주은작을 하죠, 그죠? 네. 근데 여러 개 썩인 거죠. 아, 뭐 30% 지르다가 60, 70% 지르다가 막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거. 그런 느낌? 근데 어차피 그것도 뭐 나중에 쌍내를 바꿔야 되지 않나요? 아, 결국에 바꾸긴 하는 거 맞아요. 뭐 그러면 뭐 거쳐간 템으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 나중에 또 결국에 다 맞출 거긴 할 거라서. 아, 여기는 가격이 싼 건지 아이템 가격이 싼 건지 아니면은 잘 모르겠네요. 시골섭이라 그런가? 내가 생각하는 금액보다 많이 싼데요? 아, 그래요? 뭔가 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아시나요?
아 이게 마음에 드는데 석자기에다가 AD가 좀 1.5졸이란 게 좀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레전드리의 메리트에 18성이 있긴 하니까는 추업이 좋아요 일단 나쁘지 않지 석자기 AD 두 줄 좋아하십니까? 네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지하게 저는 아 메리트 보면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어차피 바꾸긴 해야 되는데 에디요? 이게 딱 두 개의 문제점이 있는데요 네. 가엣은 그렇다 치고 에디가 공10에 올스트 2밖에 안 돼요 아... 대신에 18성이죠 네 그쵸 대신에 자기 썩자기예요 120골을 버리고 05가 올랐어요 29 맞나? 35였나? 아 29요 129 대신 공이 올랐죠 아마 근원작 같은 거 섞인 거 같은데 29 05 29에 05랑 비빌라면은 74 28 아 근데 자기 이상한 거 같긴 해요 힘도 오르고 막 그래가지고 아 이거 어떻습니까? 단점, 아 단점을 말해드릴까요? 장점 말고? 네, 단점 팔기 쉽지 않아요 아... 어떻게 보면 현존하는 최고의 가성비 세팅이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생각해볼 추천 상품? 아, 예,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정도 가성비가 괜찮은 정도면 그렇다고 뭐 팔트에 막 10억 20억씩 이렇게 손해보는 아이템은 아니고요 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받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추억 전체적으로 추억 같은 거 생각해보면은 괜찮긴 하죠 가시겠습니까? 네 아 알겠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네 당연히 네네 여기 메인. 제가 말 한다고 했으니까 아 후드는 또 오히려 비싸네요 팬츠는 괜찮은데 오묘하군요 오묘해 후드는 비싸냐 팬츠는 싼데 패스 와 가격 보소 18석이네 대신에 아 안좋아요 아 매우 안좋습니다 아 유니크 사기 좀 애매한데 아처 숄더
30억짜리 삽시다. 어떻습니까? 30억짜리요? 요 정도에서 한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왔다 한 2억 정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요. 거의 뭐 원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밖에 차이 안 날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네네 괜찮아요. 아 알겠습니다. 그다음 뭐 있죠? 맞죠, 실전기. 망토도 바꿔야 될 거예요. 아 신발은 바꾸기 되게 애매하네요, 그죠? 좋았습니다, 신발. 좋은 신발을 가지고 계셨군요. 미안해 망토는. 템 다 맞추실 거죠 전체적으로? 네 전체적으로 한번 엎어야 될 것 같아서. 아 하이 직접 하셨나 보군요. 맞습니까? 하이요? 네. 아니요. 그 아는 동생이 그냥 줬어요. 아 그냥 줬어요? 17... 네. 아 10성 이렇게 해가지고 30% 완전까지 해서 줬네. 세트가 이제 4카 3카 5에 불과해야 되는 거죠? 네. 레인저 베레 레인저 베레도 별론데요. 다음 뭐 있죠? 얘가 무슨 벨트죠? 지금 케이론인가? 카핑벨 끼고 있어요. 아 케이론 벨트. 아니 아 벨트 4개밖에 없는데 이거 선택지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야 벨트가 4개밖에 없냐? 와 이런 잔인한 게임이. 벨트가 4개밖에 없다니. 여튼 이거 하나 사놓으면 계속 쓰나요? 이 타일런트면? 타일은 거의 마지막까지 쓰죠. 하지만은 이제 똑같아요. 이것도 막 5성짜리 이렇게 사면은 결국에 나중에는 가다 보면 6, 7, 8, 9, 12, 15까지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잘 안 팔려서 이렇게 파는 건가? 10성짜리가 100억이네? 130 레전인데? 마이스터링. 레전이 없나요 마이스터리? 예? 아니 혼자 하는 말입니다. 60억이면 너무 비싸지 않나?
거지야. 60억은 좀 너무 비싼 것 같더라. 또 뭐가 있죠? 덱 메모리 아예 없네요. 덱은 왜 이렇게 없는 겁니까 도대체? 덱이 보통 그래도 꽤 있지 않나? 안 팔려가지고. 풀섭이라 그런 거 같은데. 어 그렇습니까? 아 60억이면 너무 높은 거 같은데. 그다음 뭐죠? 귀걸이 마이스터 이어링을 써야겠죠. 오션은 안 될 것 같은데. 어 마이스터 이어링 야 이런거 괜찮다. 아니 966에 17성에 자기 다 돼있는데 13곱밖에 안한다고요? 잘못 올린거 아니야? 잘못 올린거 같은데 아닌가? 이건 잘못 올린거 맞는거 같은데 아닌가? 이거 보면 또 19억밖에 안하네? 왜 잘못된거 아니야? 아니 그래도 13억은 좀 그렇지 않나? 21%에 마력 쫙 되어있고 17성에 AD 한 줄이긴 하지만 그래도 13억이면 좀 그렇지 않나? 어 아 이거는 내가 저 사람이 잘못 올린 것 같은데 이 사건데 저런 가격이 아닌 것 같은데 와 저게 산 거네요. 아, 스카니아 서버였으면 제가 바로 사가지고 올려놔봤을 텐데 말이지. 아쉽습니다. 아, 덱 메모리 아예 없네요. 덱이 하나도 없네. 40. 하, 45기라. 누구요? 투안님 후원 2,000원 상원은 영어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템진단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물결표 오늘도 봤나요? 답변 좀 해주십시오. 여보세요. 예 예. 아 예 답변 좀 해주십시오. 네. 네네. 네. 답변 안 해주십니까? 지금 후원 질문 들어왔는데요. 아, 템진단 시청이요? 그냥 카톡으로 하고, 이제, 저는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그 뭐지? 2만원 하이패스 신청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아,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딱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아. 예. 나머지 템은 따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게 얼마나 맞죠? 이제 창고에 300억이 있으시다고요? 네. 그럼 400억이잖아, 그죠? 네. 그럼 벨트를 하나 사고 마이스터링을 하나 사면은 그게 망토 바꾸고 귀걸이 1234에다가 장갑 바꿔야겠죠, 레전으로? 아, 네. 1234 귀걸이 바꿔야죠. 5개에다가 모자 바꾸고 6개 상의 7개죠. 그럼 7개를 바꾸는데 그 펜턴트 하나는 도미 사야죠. 도미. 아, 도미. 어, 그렇죠. 그리고 메커를 하나 장만, 놀장 사긴 조금 그럴 것 같고 메커를 하나 장만하시죠. 아, 메커요? 아, 이것도 어차피 그때 뭐지? 보스 그거 맞추라고 해가지고. 아, 네네.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게 패드는 어디 갔습니까? 예? 패시어 팻. 아, 팻은 아직 안 맞췄어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아, 맞추면은 9개, 10개 정도라고 치, 9개 정도 치면은 부위당 한 30억씩 하면 한 270억 들어가나요? 그죠? 네. 거기에 이제 젠백업 때려 박으면은 돈 다 쓸 것 같은데요. 이제 5차도 강화하실 거잖아요, 그죠? 네, 해야죠. 어, 해야 될 거 하고 나면은 얼추 그 정도면은 400억에서 들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는 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템을 맞추게 되면 하트는 어떻게 하실지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가요? 하트요, 하트. 페어리 하트라. 페어리 하트 같은 거. 아... 티타늄 하트. 이게 그냥 뭐 중간에 한 50억씩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중간을 네. 넘어가실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안드로이드. 그다음에 안드로이드하고 하트하고 이렇게 하시고 젠팩업 하고 하면 얼추 400억 다 날라갈 것 같은데요? 젠팩 아... 네, 하는 것도 돈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기류부터 좀 들고 와서 템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무기부터. 어, 그죠. 쌍레전드를 해가지고 무기류를 다 바꾸긴 해야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템을 맞추고 나면은 어, 아케인으로 넘어가는 준비라든지 뭐 이제 교불템 같은 거 투자라든지 마이스터 심볼 놀 12손 같은 거 이제 사야죠. 아... 아, 아, 요, 괜찮습니까? 요 정도? 네, 감사합니다. 아, 더 궁금하신 사항은 있으십니까? 네, 네. 아니요, 뭐 다른 거 뭐 안드로이드 같은 건 좀 이제 다시 보고 시작을 한번 해본 다음에 다시 모르면 다시 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